아, 지금 제가 히바에 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출장 왔다가 히바가 바로 옆에 있네요. 우리 그 정부 쪽 인사들이 왔는데 히바라도 보고 가야 된다고 잠깐만 시간 내서 들르자고 그래서 지금 히바에 왔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온 지 12년 만에 드디어 히바를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못 볼 것 같고 잠깐 들어가서 구경 좀 하면서 영상에 담아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말도 많고 유명한 이창칼라. 이창칼라예요. 이게 고대 도시 그 히바 왕국의 수도. 와, 이창칼라. 이창꽈라. 꽈라입니다, 꽈라. 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마르칸트 히바는 사마르칸트 부하라는 수도 없이 갔었는데, 이곳 히바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어제 저녁 시간에 여기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쪽에 그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쪽에서 많이 온대요. 거리도 좀 가까운 편이고, 이게 아마 뭐 실크로드, 실크로드도 지나갔겠죠, 그죠? 아마 부하라만 간 게 아니고, 그쪽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유명한 저기도 뭔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도 다 찍고. 이게 약간 그 모자 모양이 카프카스 사람들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고, 요 라가는 거의 뭐 레시탄에서 파는 라가는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르네. 다르다. 이건 도자기 같은데. 다리 허나. 오, 앞잡까. 아니, 오바스 골드라 카프스키 블리스 거다. 카프카스키 카프카스 블리스 거다. 다음 비슷한 거 같아. 아니 그나마 카프카스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쪽이 이쪽을 배웠다고. 와, 재밌는 거 많다. 약간 그 아제르바이잔 그쪽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전혀 뭐 계획을 안 잡고 온 거라 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한번 가보고 있어요 지금. 뭐 올라갈 데 없어? 배신이야.
저 지보이 시돌리. 어 지보이야. 오 씨. 아 나는 얘가 지금 조각인 줄 알았어요. 조각. 어 지보이네 살아 있네. 안녕. 야 너 근데 우리 어 그라프하고 비교하면 되게 못생겼다. 어 못생겼다고 지금 미안하긴 한데 사진 하나 찍자. 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사진. 사진 안 찍어야겠다. 야, 일로 와. 사진. 야, 앉지 말고, 씨. 일로 와봐. 안 되겠다, 이렇게. 뭘 먹으려고, 지금. 사진을 거부하네? 찰탄도 없고. 와. 야, 저렇게 살아있는 낙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크네. 저기 올라타고. 와. 언니, 어째? 포트 같이. 사무노이. 야, 나 페리비라지, 그지? 가겠다. 가지. 슈토 이즈베스노 스브니에르 가겠다. 우르겐치. 갖고 있어 스브니에르. 안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 여기도 뭐 차이 하나도 있고 안에 우리나라 그 나가름성 뭐 거기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수공의 품 조금 부하라나 이쪽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부하라를 가려면 여기서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차막이 중간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이게 흑백돌 같네요. 이게 야 벽돌이 구운 거긴 한데 야 미나라 미나렛 아 이따 봐줘 이셨다 오늘라가 주만 넘어서 그때 와 야, 끝내준다, 이게. 와. 환상적이다, 이게. 야, 실루죠? 네. 돈 내라, 들어가자. 같이 이게 웃기지. 네. 미안다. 슈미나라가 치클라다. 밖에 나가서 우리 갔다가 돈 내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가서 와. 와. 가자 일단. 와, 끝내준다 이게. 시원하고. 이것도 올라가 이것도?
옛날에 또지? 어디에? 아니 이제 갔다가 우면서 돌아오면 돼, 돈내. 돈내는 자 제쪽에 있대. 와 크다 이게. 와. 야 저거는 완전히 의외다 의외. 여기가 히바 공화국, 아 히바 한국이죠 한스트바. 힙스키 한스트바라고 그러던데. 야. 1, 2로 갔어. 어, 그래? 오, 저기, 오. 저기로 올라간다고? 카페 해박. 와. 저기를 올라갈 겁니다. 저기를 이 가방 들고 어? 이 한 10kg 짜리 가방 들고 저기를 지난번에 사마르칸트 갔을 때도 가방 들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확실히 모양이 달라요 사마르칸트하고는. 응? 여기도 근데 무슨 목욕탕 같네. 네트 바세인 네? 목욕탕 같은데? 저건가? 마길라? 아, 무덤. 무덤이네. 와. 끝내준다. 와. 아, 내일은 부활하러 갈 건데. 아, 이거는 부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와, 1910년. 학교네. 시콜라. 양기 우슬루프 막다프. 와. 어, 여기 올라가야지. 다쳤다. 자, 그랬다. 와. 골목골목, 이게. 와, 하여튼 발쇼, 이거. 그렇지. 들 좀 물어봐. 네. 니가 물어봐. 네. 호자, 이슬람 호자 미나렛. 이거 들어. 알았어. 물? 물? 목에 안 말랐어요? 응, 이따가 나갔어. 그래? 깜짝이야. 한국말, 한국말 들렸습니다. 가자, 이제. 개떼기 한다. 개떼기 한다. 여기는, 니트 그런 투시에, 바크린.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여기는. 벽돌로 다 덮어가지고.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카페트 장인들. 시다. 아브라튼. 이거 다 구석구석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일단은 막 마시면서는 미치지로 어떻게 기뻐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1878년. 멋있다. 차 마시고 차 하나 있어. 우리 딱 한 시간 맞지? 그지? 기사님 덕분에 야 시발 야? 뭘 봤다고? 여기 이장가 이장가 나 처음 왔어요 오늘. 아, 이 여행사를 그렇게 다니고, 어? 나는 우즈벡 출장을 그렇게 다니는데, 히바를 처음 와봤으니. 짧게,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했을 것 같고, 한 1시간 정도 이창 칼라를 둘러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 이번에는 어차피 뭐, 번개로 잠깐 들른 거고,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아, 날씨가 살짝 더운데, 아, 좀 더 일찍 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뜨거울 때 오는 것도, 나름대로, 베르블리우트, 낙타. 아, 나 가만히 있길래 아까 동상인 줄 알았어. 살아있는 낙타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알로. 아살람. 아살람 알라이쿰. 아. I give you his contact, Mr. Che, Mr. Che. Okay? Okay, okay, okay. Uh-huh. 급하게 전화가 와서. 봤던 접시들 이거는 뭐 이런 모양들 여기 쓰여진 그런 자기들도 이쁘고 하여튼 뭐 피바는 다음에 한번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수다 걸게요, 뭐. 여기가 이천카다 지동가 봅니다. 여기, 아, 하여튼 뭐, 오늘 잠깐 봤는데, 굉장히 커요. 아, 시키지 먹어야겠다. 그러죠? 아이스크림 맞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먹어드릴게요. 빠져랄게. 빠이 말아주네. 말아주네. 예. 여기, 하나 카스버. 반님이니. 와. 아, 그럼 봐. 아. 재미있었어요? 응. 제가 인천에 남동 군단이요. 3년 살았습니다. 아, 저도 인천에 3년 살았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마음을 좋아해. 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인천에 살았습니다. 다시 와십시오. 예, 또 올게요. 다음에는 예. 이게 제가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받으면. 여기 이천칼라 말고도 볼 게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관광 온 게 아니니까. 아.